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자, 다 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생각하면서 연극 한 편을 보도록 할게요. 이 아기 별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그럼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 하느님의 뜻을 전하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음을 알려주셨지. 어머나! 누구세요?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아요. 나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랍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하느님이 주신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꼭 예수라고 하세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릴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우리는 위대하신 유다인들의 왕이 되실 분을
만나러 가는 중이야. 그런데 너는 누구니? 생긴 게 참 이상하구나. 너같이 못생긴 얼굴은 처음 봐. 뭐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 나같이 못생긴 얼굴은 처음 본다고? 나를 지금 뭐로 보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아니지? 얘들아, 그 별 따라가봤자 내 생각엔 못 잡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나랑 신나는 파티 갈래? 그래, 좋아. 그 파티에는 뭐가 있는데? 예쁜 여자도 있어? 맛있는 치킨은? 얘들아, 어때? 우리 파티부터 조금 즐기고 가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소녀시대랑 FX, 엑소도 온다고.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거야? 야,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또 유혹하고 있었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하필 이럴 때 너가 나타나는 거야? 일이 꼬이겠잖아? 아하,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제가 이래 봬도 천사랍니다. 엔젤린이라고요. 짧게는 젤린이라 불러주세요. 그나저나 우리 동반 박사분들께서는 지금 아기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중이지요? 네! 지금 별을 따라가던 중인데 저 악마를 만났어요. 이러다가 늦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얘들아, 우리 이제 다시 가던 길을 가자. 야야야, 정말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셈이야? 정신들 차리라고. 뭐가 좋은 건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아니, 바로 저 앞에서 파티가 있는데 잠깐이라도 가보자고. 그럴까? 얘들아, 우리 그러면 잠깐만 들려볼까? 너나 즐기세요. 여러분, 이 못생긴 악마한테 속지 말고 그만 가던 길을 가세요. 야야, 너 나 계속 칠래? 말로 하자고 말로.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파티에 오고 싶을걸? 춤! 춤추고 싶지 않아? 음악 주세요! I gotta put my dadd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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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ta put
하더니 고작 이런 허름한 마구간이라니. 그러게. 하지만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는 거야. 기쁜 일이니 우리 함께 축하드리러 가자. 그래.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 황금, 모략, 유형도 있잖아. 그러게. 그런데 여기 동물들도 참 많아. 말도 있어. 아이고 귀여워라. 야, 지금 나 건드리지 마. 아주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굉장히 예민하니까? 맞아. 아무래도 여기가 굉장히 좁아서 우리들은 엄청 화가 나 있다고. 갑자기 아기가 태어난다면서 우리의 공간을 빼앗았어. 화가 많이 났구나?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그래도 받아주세요. 저는 이 튼튼하고 섹시한 말근육을 드리겠사옵니다. 꼭꼭꼭! 우리들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자, 여기요. 자, 이 달걀 먼저 받으시고요. 닭발, 닭똥집, 닭가슴살, 후라이드반, 양념반, 저의 모든 것을 드릴게요. 저는 임금이신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할게요. 저는 죽음을 이겨내실 예수님을 위해 모략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이 유형을 드릴게요. 호호호호호! 정도 가지고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간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 누워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잘 보았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참 기쁘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